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천지도원 제사공입니다. 오늘의 블라인드 사주 바로 말씀드릴게요. 네. 1990년 3월 2일이고요. 네. 남성분이시고 이씨요. 이씨. 네, 이. 이분 꽤나 재능이 많은 분이라고 하시네. 제가 봤을 때는 연기도 좀 하시고 노래도 못 하시는 것 같지 않고요. 다방면으로 조금 다재다능하다? 재주가 있다? 그래가지고 어딜 갔다라도 약간 자기 밥값은 하는 자기 몫은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분은 뚜렷하게 경계가 있다고 말씀하진 않으세요. 그러니까 100% 가수다, 100% 배우다,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에만 편향되어 있는 사람은 아니고 약간 그런 걸 탤런트라고 하나요? 여러 가지 이렇게 막 하는 거. 좀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. 여기 가도 자기 할 도리 하고 저기 가도 자기 할 도리 하고 그리고 지금 활동하시는 걸 보면은 저는 두 가지 다 같이 병행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기는 해요. 그래서 우선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요. 외모적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썩 잘생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셨을 때 네. 잘생겼다면 어느 정도 돼야 잘생긴 거예요? 아 저는 약간 좀 달라서 선생님이 특이하신 건가요? 저 약간 그래요. 저 약간 그렇습니다. 내가 기준이 그래서 그런가? 그럴 수 있어요. 저는 약간 꽃미남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무튼 그래요. 그래서 외모적인 부분은 저는 이분도 뭐 조금 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피부는 굉장히 좋으신 편이라고 하시네요. 잘생긴 사람이에요? 네. 꽃미남이에요. 그래서 그런가 보다. 네. 왜냐면 제가 사주를 봤는데 저는 사실 여자분인 줄 알았어요. 근데 어르신들께서 여자 성향이 많은 남자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이미지가 1, 20 때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이게 뭔가 약간 어머님들이 봤을 때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? 저는 그렇게 나와요, 공수는. 상당히 좀 인기를 많이 누리고 계신 분인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나는 이게 이 사람이 이렇게 오래 갈 것 같진 않아요. 한 3년 내지 4년 정도 이렇게 인기를 유지를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렇게 주춤하는 걸로 저는 보여지긴 하거든요. 근데 그게 이 사람이 뭔가를 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고를 쳐서 그렇게 저는 보이진 않고요. 근데 뭔가 이 분의 이미지가 조금 소진되는 느낌. 그럼 찾는 데가 많이 좀 줄어들잖아요. 그래서 이미지가 조금 전체적으로 소진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을 찾는 곳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가 좀 노력을 해야겠죠. 예를 들어 노래 같은 경우도 연습을 더 하셔야겠고 배우 연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폭넓은 연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연기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땐 딱히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. 왜냐면 인정을 저는 꽤나 받고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.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만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약간 안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좀 보여지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분이 자기 자신의 그런 캐릭터, 이미지가 소실되지 않으려면 지금보다 조금 더 발로 뛰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네요. 그러면 그렇게 노력을 하셨을 때 그 아까 3년 정도로 보인다고 네. 하셨잖아요. 네. 그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 거죠? 당연하죠.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답이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앞으로 본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님 반대로 더 줄어들 수도 이제 있다라는 거죠. 사람은 자기가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바뀌기도 하니까. 근데 지금 현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한 3년 반 정도 지나면 그러면 찾는 곳이 조금 많이 줄어든다라고 보여지는 거죠. 이 씨? 90년생 이 씨?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? 네, 이분은 FT 아일랜드의 이홍기 씨입니다. 이홍기 씨가 벌써 35살이에요? 시간 빠르다. 저도 학창 시절에 엄청 좋아했었는데. 근데 지금 한국에 없지 않나요, 이분이? 이분 뭐 일본 뭐 그런 거 많이 보이던데? FT 아일랜드가 일본 공연 많이 하는 걸 알고 있어요. 그렇구나. 네. 그러니까 자기 밥값은 톡톡히 하잖아요, 이분이. 네, 연기도 그쵸. 잘하고 노래도 굉장히 잘하시니까. 제가 볼 땐 근데 이분이 지금 생활에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더 위로 올라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이거를 유지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전 더 크다고 보여지거든요. 일본에서 지금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하시는데? 근데 일본에서는 제가 볼 땐 그래요. 한국에서는 한 3년 반 정도로 보이고요. 네. 일본에서는 더 길게 가실 것 같습니다. 인지도를 유지하실 수 있는 그런 시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길면 한 7, 8년 정도까지도 이분은 유지를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해요. 딱히 별 말씀 안 주시네, 이 사람은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